네팔에 가서 다들 느낀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대명 오빠처럼 사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얘기할 수 있기보다는 조금 그 매일매일 좀 더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매일매일 마무리하는 그 밤 시간에 저희가 항상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못했는데 또 밤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또 CP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저희 새로운 만나는 어떻게 보면 다들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또 그런 밤 시간에 저희가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를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저희가 뭐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 그런 장애물이 앞으로 왔을 때 네. 이런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새로운 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길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딱 첫날 가자마자 느꼈는데요. 아마 길찾기 담당으로 아 네. 인간 지도가 되었군요. 네. 와.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물론 망설여지게 된 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값진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 살면서 언제 아버지와 이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많았지만 또 감사히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벌레 담당? 벌레 담당! 그러니까 벌레 퇴치 담당이죠? 벌레를 잡아준 거예요? 네, 되게 싫어요. 예. 본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준 거예요? 싫어요. 아, 유성군이 싫어해요? 네. 아빠 닮아서 아빠 벌레들 닮아서. 좀... 예. 오, 사실 보이는 모습은 다 잡아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